제목을 보면 이렇게 초보를 위한 친절한 카메라 조작법, 네,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우선은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카메라를 잘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카메라가 밝게 나오냐, 아니면 영상물이 밝게 나오냐, 아니면 어둡게 나오냐를 우선은 내가 정하는 것만 해도 화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이제 좀 이쁘게 나오는 거죠. 매뉴얼은 정말로 그냥 완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셔터 스피드랑 그다음에 조리개를 다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노출을 하려면은 IS 감도도 만져야 되고 셔터 스피드 만져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만져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을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출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밝게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로 만져가지고 굉장히 밝게 딱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은 밝은 데서 해도 요 정도의 딱 설정값이 걸려 있고요. 어두운 데 가도 딱 설정값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M모드예요. 저는 지금 M모드로 찍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모드는 완전 자동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막 자기가 요즘에 카메라 좋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막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정할 거는 노출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적정 0으로 노출을 딱 잡아놓으면 얘가 생각하는 0으로 계속해서 이두 개가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가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출을 1로 해놓는다. 그러면은 좀 밝잖아요. 0보다 1이. 1로 맞춰놓고 나머지도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편하죠. 근데 이제 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P를 많이 사용하지만 점점점 매뉴얼로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다음에 조리개 우선 같은 경우에는 F값이라고 하죠. 그 조리개를 딱 정해놓고 밝기를 딱 정해요. 나는 1이라는 밝기를 걸어놓고 조리개를 렌즈에 따라 다르지만 F2로 잡아놓겠다. 그럼 이제 셔터 스피드가 막 움직이면서 그 1이라는 노출을 잡기 위해서 속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셔터 우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셔터를 1/3초로 딱 잡아놨다. 노출을 1로 했다. 그럼 조리개가 막 움직여요. 왜? 얘를 맞추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참 말하면서도 좀 이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상을 할때 써야 되는 모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다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랑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노출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내가 뭐에 그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렌즈에 보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막 같은 게 있어요. 요 막이 이렇게 크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막이 조그매지면은 빛을 적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얘가 이렇게 확 열려요. 그러니까 빛을 한번 확 받는 거예요. 그리고 F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10, 15, 20, 15는 없지만 18, 20까지 올리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와도 빛을 받는 양이 작기 때문에 되게 어둡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도 중요한데, 셔터 스피드는 셔터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찰칵? 이렇게 찰칵 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찰칵이든, 찰칵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셔터막이 1초 동안 찰칵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찰칵 하면은 빛이 조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노출값을 또 정하는 거예요. 이 셔터 속도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빛을 조금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ISO 같은 경우는 빛에 반응하는 감도인데, ISO가 낮으면은 화질이 선명해요. ISO가 높으면은, 화질이라고 하면은 또 되게 이제 테크닉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명하고 깨끗해요. 그다음에 IS가 커지면은 막1600 이게 만질 수 있잖아요. 1600씩 올리면은 그 입자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 카메라 입자가. 그래서 조금 덜 선명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진이랑 영상의 이런 개념은 똑같은데,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여기 있죠. 1초에 몇개 사진을 때려 박느냐인 거예요. 보통은 이제 24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FPS라고 쓰는데 1초에 24개 사진을 차차차차 넣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촬영 프레임의 2배를 넣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30프레임 쓰는 사람은 초속은 60으로 쓰는 게딱 좋다고 합니다.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